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럼 컨텐츠를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럼에게 어떤 생물을 먹여볼 것인가, 바로 짜잔, 자 바로 니모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해수샵에 가서 대량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몇 마리씩 아니 수십 마리씩 폐사를 하곤 하는데요, 제가 그 개체를 데려왔습니다. 자, 데려온 지 별로 안 돼가지고 바로 먹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해수 친구들은 생각해보면은 짠물, 바닷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미럼들이 과연 이걸 먹을지 안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니모를 투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 마리씩 먹이는 이유는 나중에 뼈 구조를 하나하나 모을 예정이에요.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서. 자, 투입했습니다. 자, 미럼들이 짠 것도 먹을지, 그리고 만약에 먹는다면 이 니모의 구조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잘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됐습니다. 총 4마리이고 일명 크라운피쉬로 불리우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인데요. 와, 와, 넣자마자 반응을 보입니다. 피부에 묻은 물을 먹기 위함인지 아니면 진짜 배고파서 뜯어 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친구들 제 발가락 넣어도 먹어 치울 애들입니다. 오늘 똑같이 퇴근하고 12시간이나 24시간 뒤에 보도록 하죠. 뿅! 아, 짜잔! 자, 오늘 고된 하루를 지냈습니다. 자, 오늘은 니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뭐야. 와, 저때 비어디 드래곤이랑 비슷한 상황인가? 잠깐만요. 니모인 거 같은 게 지금 하나 나왔고요. 오, 여기 있다. 자, 그만 먹어. 야야야. 그만 먹어. 아, 이게 제가 생각한 것처럼 나오지가 않네요. 진짜 다 먹네. 자, 지금 4마리다 친구들이 먹어 해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짠 거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먹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하얗게 된 거는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탈피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탈피를 한 거예요. 오, 여기 있다. 드디어 찾았어요. 지금 뼈가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와, 뼈도 진짜 싸그리 먹는 건가요? 자, 여러분들, 제가 니모를 가지고 지금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정도예요. 그나마 이게 조금 잘 살아있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와, 니모도 이렇게 이빨이, 아, 니모도 이빨이 이렇게 있네요. 그냥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착하게 생기고 이빨도 없고 그냥 미역 같은 거 먹을 것 같은 그런 외모인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생물을 이렇게 물 수 있는 이빨이 있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지느러미 가시가 이렇게 뾰족뾰족하다는 것도 보여지고요. 오, 요거는 아래턱인 것 같은데, 이빨이 있네요. 뾰족하진 않고 살짝 끝에가 뭉툭해요. 아,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가미 날개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거는 꼬리 부분 같은데 형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허, 내가 예상하는 것처럼 안 나오네. 아, 결론은 뭐다? 짠 것도 그냥 먹는다. 생선이면 먹는다. 생각해보니까 갈치도 먹은 적이 있고 할로윈 크랩도 먹은 적이 있어요. 자, 오늘의 니모 이빨이 이렇게 생겼다, 잔가시가 이렇게 생겼다, 결론이네요. 자, 해서 오늘은 니모를 먹였고, 다음에는 어떤 걸 먹일지 우리 여러분들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유시.